그 다음에 아웃트로 끝까지 설명 들어갈게요. 자, B 다시 부분은 B 부분과 동일한 코드 폼으로 가지만 지금 바리에이션 변주가 조금 들어갔죠? 자, G 메이저 7 잡으시면서 자, 지금 제가 그려드린 탑을 보고 계셔야 돼요. 자, 이 부분은 A 베이스 치시면서 이렇게 라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셨다가 이쪽에서 A on C 샵 코드 이렇게만 잡으시고 B 마이너 7 변형 폼. 자, 코드 다이어그램과 탑을 반드시 봐주세요. G A 코드. 자, 이 부분도 하모닉스 D A on C 샵 B 마이너 7 D 슬러시 F 샵. 자, G 메이저 7 여기도 엄지로 잡으시면서 살짝 긋듯이 가면서 이렇게 예쁘게. 그 다음에 여기부터 자, 이 곡의 유일한 스트러밍 부분이죠. 자, 스트러밍은 지금 여러분이 뭐만 지금 보시면 되냐면은 16비트 스윙 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. 그래서 1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보통 스윙필이 안 나는데 이제 스트러밍에서는 스윙필을 강하게 넣어주시면 훨씬 원곡에 가까운 리듬 다이어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강좌에서는 지금 마지막 부분을 좀 짧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스트러밍을 좀 더 많이 넣길 원하시면은 뒷부분 후렴 부분 눈을 감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돌려주셔도 되겠죠. 자, 이 곡은 지금 기타가 트윈으로 들어가요. 지금 기타가 한 대가 로우 프렛 쪽에 치면 한 대는 하이 프렛 쪽에서 다양한 코드 보이싱과 변주로서 좀 별이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예쁘게 기타를 쳐야 되는 곡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타 한 대로 편곡을 하느라 여러분이 조금 처음 보시는 코드들, 처음 잡으시는 처음 보는 코드들을 가지고 어려운 포지션에서 했는데요. 자, 이 곡은 쉽게 치는 방법은 그냥 하나입니다. 코드 다양하게 잡지 마시고 기본 코드로서 아르페지오만 지켜주시면서 뒷부분 스트러밍이랑 조화만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코드 다이어그램과 타블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되고요. 제가 그려드리는 박자 표기도 좀 잘 봐주세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